머리야. 머리야. 두통약이 어디 있었는데. 어디 있는 거야. 아이씨. 오늘 제 생일이네. 이준호. 33번째 생일 축하한다. 에이씨, 이거 보니까 머리가 더 아프네. 아, 목말라. 어쩜 한 방울도 없냐? 지금 이 방을 유리가 봤으면 다 갖다 버리 같다고 했을 텐데. 야! 오빤 나이가 몇 갠데 양말 하나 똑바로 못 벗냐? 이거 이렇게 제대로 돌려놓는 게 그렇게 힘드냐? 유리는 잘 살고 있을까? 머리야. 여기 어디 있었지? 이거 팔면 돈 좀 되나? 이게 진짜 금인가? 아휴, 아니겠지. 이건 중고로 팔면 몇천 원은 받겠네. 이게 여기 있었네. 데미가 벤처스 정하나. 얘도 한땐 순수했을 때가 있었는데. 이게 여기 있었네. 물도 다 떨어졌네. 에이그, 많이 피곤하지? 피곤하긴 한데 이렇게라도 오빠 만나니까 피로가 싹 풀리는 것 같아. 계속 내 앞에 있어줄 까지? 뭘 봐. 윤희수. 나 정말로 준호 씨를 위해선 뭐든지 다 할 수 있어. 내 전 재산을 바쳐도 하나도 안 아까울 것 같아. 오늘 내 생일인 건 아니야? 그래서 오늘따라 그렇게 쳐다보는 거야?
그때가 참 좋았었는데. 루나야, 졸업 전시회 축하해. 왔네. 와줘서 고마워. 누나는 결혼했으려나? 아, 머리야. 아, 물. 아이씨. 아, 물은 끊긴 지 좀 됐고. 전기는 안 끊기나? 전기세도 몇 달 밀렸는데. 아, 씨. 돌아버리겠네. 윤희소, 이게 다 너 때문이야. 내 인생 물어내! 내 인생 물어내라고! 글로벌 경제주가 여파로 요즘 스타트업 기업들한테는 투자 빙하기나 마찬가지인데요. 우선 시리즈 A 투자 유치하신 거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회사 소개 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. 저희 YS 벤처스는... 죄송합니다. 잠시만요. 됐다. 고마워. 이제 다시 찍으셔도 됩니다. 저희 YS 벤처스는 빅데이터 기반 투자 모델 설계 및 자동 운영을 위한 솔루션을 제안합니다. 후, 이제 끝났네. 이 팀장, 나 어땠어? 이것 좀 마셔요. 피로회복제예요. 고마워. 이제 총알도 넉넉하겠다. 높이 올라갈 일만 남았네요, 대표님. 고마워. 이거 나 이 팀장 덕분이야. 한잔 하러 가시죠. 그래, 이런 날 아니면 또 언제 마시겠어. 가자. 여기 분위기 좋지? 혼자 종종 오는 데거든. 오늘은 늦게까지 마시자. 어, 오늘은 회사로 다시 안 들어가요? 그동안 회식 끝나면 매번 회사 가서 야근했잖아요. 이 팀장이랑 같이 있는 게 야근이야. 자, 오늘 이 팀장 먹고 싶은 거 다 골라봐. 이 팀장 맥주 좋아해? 뭐 일 끝나고 가끔 한 잔씩 하는데 술 중에선 가장 무난해요. 그럼 안주로는 치킨 시켜야겠다. 원래 맥주 안주로는 치킨이 제일 잘 맞는다던데. 아, 그런 거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더라? 맥치. 치맥이요. 아, 치맥. 어쩐지 어감이 좀 이상하더라. 맥치. 아, 갑자기 그거 생각난다. 그 예전에 수능 만점 받은 학생 인터뷰하는데 HOT 멤버 중에 누가 가장 좋냐고 물은 적이 있거든요. 근데 그 학생이 HOT가 뭐냐고 말했던 게 있었어요. 무슨 말인지 알겠어. 아, 그래, 나 학교 다닐 땐 공부만 하고 회사 다닐 땐 일만 하고 뭐 TV도 안 보고 놀지도 않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재미없다는 소리도 많이 들었는데. 에이, 아니에요. 전 그래서 대표님하고 얘기하는 게 재밌는데. 어디로 튈지 몰라서. 고마워. 칭찬이지? 와. 이 팀장 은근히 고집 있네. 결국 내가 막걸리 선택하게 만들고 말았어. 클라이언트에게 최선의 선택을 하게 하는 게
제 역할일까요? 자. 오늘 내가 이거 마시고 좀 이상해지더라도 이해해 줄 거지? 걱정하지 마세요, 윤 대표님.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. 오, 든든한데? 막걸리 마시니까 대학교 때 생각나서 그러는데 이 팀장은 어디 학교 나왔는지 물어봐도 되나? 사실 저 윤 대표님 후배예요. 도하대학교 나왔어? 네, 2학년 후배예요. 아, 왜 진짜 말 안 했어? 뭐 저는 뭐 학연, 지연, 혈연 이런 거 말고 진짜 제 실력으로 승부하는 게 모토거든요. 역시 이 팀장 좋아할 수밖에 없다니까. 아, 이거는 제가 후배로서 드리는 잔이에요, 선배님. 그럼 이 팀장, 아니 우리 호칭 정리부터 하자. 사석에선 준호라고 불러도 되나? 그럼요, 선배님. 준호야. 네. 그럼 혹시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나 본 적 없어? 학교 다닐 땐 선배 못 본 것 같아요. 만약 준호랑 내가 대학 때 만났다면 어땠을까? 그때도 지금이랑 같은 미래를 맞이하게 될까? 글쎄요, 그건 과거로 돌아가 봐야 할 것 같은데. 과거는 과거고 중요한 건 지금이니까 우린 현재를 즐기자고. 야, 이준호, 나 뭐 하나만 물어보자. 너 나한테 올래? 선배, 그거 지금 스카우트 제의인 거죠? 나 연봉 높은데. 내가 사랑에는 인색해도 내 사람한테는 인색하지가 않아. 지금 받는 연봉의 1.5배, 주식 10% 어때?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, 선배. 선배한테 오라는 말, 이게 대표로서 질문인지 선배로서 질문인지 제가 먼저 물어봐도 됩니까? 둘 다야, 둘 다. 알겠습니다. 그러면 저도 둘 다 입장으로 한번 대답해 볼게요. 죄송한데요, 선배. 저 며칠만 더 생각해봐도 될까요? 생각할 게 뭐 있어. 우리 회사 재무 상태는 나보다 준호가 더 잘 알고, 투자 받은 걸로 상장까지 가면 평생 먹고 살 걱정도 없을 텐데. 아, 뭐 스타트업은 또 제가 처음이고 또 지금 회사에 큰 불만이 있는 것도 아닌데. 아, 조금만 더 생각해볼게요. 오케이. 대신 올해는 못 기다려. 사흘 안에 연락해야 돼. 아, 또 꽝이네. 아니, 이거 1등은 도대체 누가 되는 거야? 야, 임마. 복권은 운이 아니고 확률이야, 확률. 절대로 될 수 없는 확률 게임이라고. 알어, 이 새끼야. 아니, 근데 이 형님이 살아보니까 인생이라는 게 항상 딱딱 맞아떨어지는 수학 같은 게 아니더라고. 야, 상태야. 응? 나 고민이 하나 있다. 뭔데? 오늘 내가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거든. 근데 이걸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. 스카우트 제의? 뭐 어디서? 돈 많이 준대? 연봉은? 뭐 주식 준대? 연봉은 지금 1.5배, 그리고 주식은 10%. 만약에 예상대로 3년 안에 상장하게 되면 아마 평생 돈 걱정 안 하고 살아도 되겠지. 준호야, 인생은 수학이야. 대충 봐도 어느 쪽이 더 큰 숫자인지 딱 보이는데 뭘 걱정이야. 그냥 가면 되지. 그렇지. 아이, 그럼. 야, 가면 되는 거지? 가는 거지. 가는 거지?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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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
일단 마주 각자. 아 그래. 이거 때문에 내가 술 쏠게. 오케이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선배, 아니 대표님, 언제 출근하셨어요? 나 보통 7시면 회사 출근해. 5시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샤워하고 회사 오면 7시. 와, 아니 어제도 12시 넘게까지 일하지 않았어요? 맞아. 유럽 쪽 클라이언트랑 시간 맞추느라고 그때 컨퍼런스 콜 했지. 안 피곤해요? 피곤해. 그래서 아침부터 커피 들이붓고 있잖아. 이건 놔주는 거지? 고마워. 잘 마실게. 대표님, 점심 식사 시간이에요. 나 샌드위치 하나만 사다 주라. 네, 대표님. 그럼 저희 다음 주로 회의 시간 한번 다시 정해볼까요? 아... 아, 벌써 10시네요. 내일 기술 쪽 미팅 하려면 난 이거 자료 조금 더 보고 들어가야 돼. 먼저 퇴근해. 또 야근하시게요? 아까 보니까 저녁도 못 먹는 것 같던데. 나 원래 잘 굶고 잘 앉아. 걱정하지 마. 애아인 줄 알았는데 사람 맞구나. 사람 맞네. 잠도 자고. 선배. 우리 기술 쪽 미팅하러 가는 거 아니었어? 갑자기 웬 바닷가? 기술 쪽 미팅은 어제 제가 다 처리했고 대표님은 오늘 하루 휴가십니다. 휴가? 누구 맘대로? 대표는 난데? 내 맘대로요. 오늘 하루만큼은 5분 단위로 쪼개 쓰는 시간 따윈 없을 거예요. 점심 저녁도 다 맛있는 걸로 챙겨 먹을 거고 싫으면 지금 내리든지. 알겠어. 그럼 오늘 하루 부탁해. 뭐 하는 거예요? 추억을 담아가는 거. 조개껍질 좋아해요? 이것도 추억이잖아. 같이 주워줄래? 내가 받아본 선물 중에 제일 좋은 선물이다.
지금 이 순간 사진으로 남겨줄까요? 응. 하나, 둘, 셋. 응. 왜요? 어깨가 아파요? 좀 뭉쳤나 봐. 마사지라도 받으러 가야겠다. 같이 마사지 받으러 갈래? 아파. 그냥 손으로 해주면 안 돼? 아, 이런 편리한 기계가 있는데 인간이 뭐하러 노동력을 낭비해요. 다시 대봐요. 아! 이거 너무 아파. 나 안 할래. 맛있지? 네. 포도가 달아요. 선배도 아. 준호는 어떤 과일 제일 좋아해? 과일은 가리지 않아요. 포도도 좋아하고요. 음식은? 음식도 뭐 못 먹는 거 없이 다 잘 먹어요. 먹는 건 다 좋아해요. 여자는? 네? 여자도 가리지 않고 다 좋아해? 농담이야. 아, 그럼 선배는요? 선배는 어떤 남자 좋아해요? 이런 얘기는 술 없이는 못하겠다. 우리 한잔하면서 얘기할까? 우리 진실 게임 할까? 좋아요. 누구 먼저 시작할까요? 준호 먼저. 혹시 요즘에 만나고 있는 사람 있는지 얘기해 줄 수 있어? 대답하기 곤란하면 술을 마시면 되는 거죠. 다른 질문 없으면 그만할까요? 아니, 나 하나만 더 물어볼게. 네가 앞으로 사귀어볼 생각이 있는 사람 중에 네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생각해본 적은 없어? 아, 이것도 대답하기 곤란한데. 넌 무슨 비밀이 그렇게 많니? 어서 와서 누워요. 오늘 많이 피곤했을 텐데. 넌 어디서 자려고? 여기. 내가 YS벤처스를 어떻게 창업했는지 알아? 엔젤 투자받은 거 아니에요? 내 이혼 위자료였어.
말씀하신 거는 조금 더 내부적으로 회의 진행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. 대표님. 조금만 이따 얘기하자. 나 지금 좀 바빠서. 이따 얘기. 네. 아, 네, 알겠습니다. 네. 오늘이 무슨 날인지 잊었나. 오늘 우리 1주년 되는 날인데. 어? 저 남자 누구지? 혹시 다른 남자 생겼나? 윤희소, 너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? 준호 씨, 여기 어떻게 알고 왔어? 왜? 뭐 나한테 걸리면 안 되는 행동이라도 하고 있었어? 한 번만 못 본 척 해주면 안 돼? 야, 너 이 새끼 누구야? 야, 너 이 새끼 너 누구야? 강상태, 네가 왜 여기에? 전 지금 윤희소 고객님의 요청으로 1주년 축하 파티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. 미안. 난 당신이 이렇게 세심한 여자인지도 모르고. 난 왜 꼭 이벤트를 남자가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. 여자가 하면 좀 어때? 그죠? 아, 그럼요. 세상에 윤희수 고객님 같은 여자만 있다면 헤어지는 커플은 한 명도 없지 않을까요? 난 정말로 준호 씨를 위해선 뭐든지 다 할 수 있어. 내 전 재산을 바쳐도 하나도 안 아까울 것 같아. 사랑해. 나도 사랑해. 여보세요? 민 대표님,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? 자금이 뭐가 어떻게 됐다고요? 네, 강 기자님. 이사님. 선수들이 들어와서 장난치는 것 같아요. 지금 YS 벤처스에 투자된 자금이 전부 KKC 벤처스로 몰리고 있어요. 지금이라도 YS에서 원금 회수하시고 탈출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. 준호 씨, 나 어떡해? 아, 나 이제 망할 것 같아. 준호 씨, 나 어떡해? 내가 백방으로 뛰고 있으니까 곧 어떻게든 해결될 거야. 조금만 더 버티자. 이소야! 윤희소! 이소야. 준호 씨, 나 이제 완전 끝났어. 아니야, 이렇게 끝날 순 없어. 이제 내가 너 지켜줄게. 야, 준호야. 야, 내가 좀 알아봤는데 상황이 좀 이상하게 꼬인 것 같아. 뭐가 어떻게 됐는데? 아니, 그러니까 윤희수 대표한테 페이퍼 컴퍼니가 있었대. 회사 자금은 이미 그쪽으로 다 빼돌린 상태고. 뭐라고? 그러니까 아니, 네 전 재산 다 털어가지고 회사 안 막았어도 그 회사 부도 안 났다고. 너만 괴탈된 거야, 김윤신아. 그럴 리가. 그럴 리가 없어. 내가 아는 라인 다 동원해서 알아본 거니까 못 믿겠으면 네가 직접 확인해 보든가.
답은 스카이 증권 아직 살아있는 계좌가 있었나? 어? 남은 잔액이 있었네? 이걸로 뭘 하지? 하... 여기 원래 이런 가게가 있었나? 처음 보는 가게 같은데 들어가 볼까? 케이크 사러 왔어? 네? 어, 네. 마침 딱 하나가 남았네. 이 케이크 무슨 맛이에요? 왜? 무슨 맛이 먹고 싶은데? 아니, 딱히 가리는 건 없어요. 근데 이 케이크 얼마예요? 제가 지금 가진 현금이 19,800원. 아, 제가 갖고 있는 돈이랑 딱 맞네요. 이거 포장해 주세요. 초는 몇 개나 줄까? 마침 초도 딱 33개가 남았네. 이거면 되지? 네. 초도 제 나이랑 딱 맞네요.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이준호. 생일 축하. 아니, 나는 내 33번째 생일을 저주한다. 내 인생이 어쩌다 이렇게 된 거냐? 네? 물도 사야 하고 라면도 사야 하지만 그래도 생일인데 내일 죽더라도 케이크는 먹고 죽자.